자자자 오늘도 찾아왔습니다. Friday Night Funkin. 오늘은 남친과 여친의 첫 만남 이야기입니다. 자, 오늘의 볼모드 남친과 여친이 고등학교 시절 처음으로 만났던 그 모습을 제가 직접 한번 목격해보도록 할 거예요. 와, 뭐야, 여친이랑 캐롤 고등학교 모습인데 상당히 커였네요. 원래 모습보다 더 이쁜 것 같은데, 저 리본도 그렇고. 그리고 저 뒤에 희미하게 보이는 저 남친 실루엣 뭐죠? 아, 그녀는 오늘도 정말 예쁘고 정말 인기 많구나. 그녀의 좀 관심을 끌만한 방법이 있으면 좋을 텐데 말이지. 맞지야. 좋아, 그러면 지금부터 내 쩌는 랩 스킬을 보여주는 거야. 남친도 고등학교 버전 겁나 커요운데요? 확실히 그녀의 관심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, 이 정도면. 그러면 이제 적절한 랩패트 상대자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. 어, 그래, 택한테 한번 가보자. 어이, 택! 안녕. 너 저기 음악 동아리 멤버 아니니? 맞지? 우리 랩 배틀 한번 할래? 이게 나 랩은 잘 못하는데. 어이, 택. 내 인생의 사랑이 저기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앉아있어. 난 그녀의 관심을 끌어야 된다고. 오케이. 아,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. 자, 웬 쥐 친구와 함께 랩 배틀 하면서 뚜두두두루. 오, 네, 노래 넘나 귀엽다, 이것도. 자, 둘이 랩 배틀하는 딱 모습 보여주면서 여친의 딱 어그로 끌어가지고. 오, 저 남자 뭐야? 쟤 랩 좀 친다?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끌어보려는 그런 수법인데, 과연 여친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요? 저기 바로 뒤쪽에 앉아있거든요? 캐롤과 여친이 열심히, 예, 소녀들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. 아, 이때 고등학교 때는 여친이 스피커도 안 들고 다녀가지고 남친이 직접 카세트, 예, 들고 다니면서 저렇게 노래를 불렀었군요. 상당히 뭔가 좀 아날로그 감성인데. 같이 노래 부르는 파트 너무 좋고. 근데 뭔가 이게 이 노래는 분위기가 뭔가 약간 신비한 분위기인데요? 완전 재밌었어. 우리 나중에 또 한번 하자고. 그래. 이거 뭐 눈길 한번 좋지 않잖아. 너 지금 뭐 하고 있어? 루시안, 아비, 남친이랑 랩 배틀 하고 있었어. 저게 그 유명한 음악 동아리의 파랑머리 소년인가? 어떻게 여친 관심 1도 없거든요?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. 뭐든 간에 딱히 엮이고 싶진 않네. 따라와, 택. 잠깐! 멈춰! 한 번만 제발 도와주라. 내 인생이 걸려있어. 난 너 누군지도 모른다고. 근데 뭘 도와달라는 거야? 나 이렇게 막 코 어그로 끌리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. 어떻게 이미 어그로 끌려버렸어요. 오케이, 좋아. 한 번만이다. 너의 실력 한번 보여봐. 자, 이번에는 루시안이라는 애랑 랩 배틀 한번 해보거든요. 얘는 목소리 상당히 좀 초저음인데? 오! 비트 뭔데 이거? 히트 앤 스트라이크! 치고 달리자! 근처에 있는 여학생들이랑 남학생들도 쟤네 뭐 하나보다 하고 지금 학교 전체에 좀 어그로 끌린 것 같아요.
저 루시안 목소리는 약간 사람 목소리라서 다른 캐릭터들은 보통 약간 악기 소리 비슷하게 나긴 하는데 얘는 좀 사람 목소리라 그런지 진짜 랩배틀하는 느낌 드네요. 야 같이 부른다. 오 클라이마스로 들어갔어요. 약간 엇박 타는데? 와 약간 랩 은둔 고수 느낌이야. 자 나머지 한 놈 더 들어와. 와 쩐다. 와우. 야 드디어 여친의 관심을 끌었군요. 야 너네 완전 쩔었어. 아이 루시안 이게 네 실력 다 보여준 거야? 허세까지 여친 앞이라고 말이지. 귀여워 귀여워 아주. 오 지금 약간 남친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슬슬 좀 짜증난 것 같거든요. 짝사랑을 위한 쇼는 굉장히 귀엽네. 근데 말이지 네가 내 친구를 대하는 방식 지금 남친이 너무 허세 잔뜩 부리는 거에 대해서 좀 화가 난 것 같은데. 아주 말 그대로 역겨워. 진정해 진정해. 야 여기서 밀리면 안 된다. 야 네가 그런다고 나 하나도 안 무섭거든? 끝장을 보자고 친구. 어머머머머. 얘가 제일 작은데 실질적으로 아까 그 루시안이랑 핵 무리들의 우두머리 같거든요? 오! 원래는 그냥 좀 가볍게 재밌게 그냥 랩배틀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야, 남친의 태도에 지금 굉장히 빡이 쳤거든요? 아비 진심 모드에 들어갑니다. 오 남친도 굉장히 당황했어요. 그리고 그 와중에 야 여친 왜 이렇게 커였냐? 어? 야 저 고등학교 버전이 더 예쁜 것 같은데 어째? 리본도 잘 어울리고 저 아무것도 모른다는 저 순수한 표정 뭐야? 과연 남친은 이 랩배틀 성공적으로 이기고 여친의 사랑을 얻을 수 있을까요? 어? 이렇게 끝나간다고? 그럴 리가 없지. 화가 난다. 오 이딴 마이크 필요 없어. 진짜 화났다. 템포 올려. 와 랩도 없.. 아니 저거 마이크도 없이 목소리만으로 저렇게 랩 배틀을 하다니요. 성량 뭔데? 아, 자, 이 배틀의 끝 과연 어떻게 될까요? 오, 그래도 마지막 약간 보스 느낌 나긴 나네. 이길 수 있을까? 좋아. 끝났나? 너 지금 뭐 하는 거야? 왜 랩배틀 하다가 폭력을 써? 오, 며칠 직접 막아줬어. 감동스. 어이 너 자초지정 어떻게 된 일인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면 끼어들지 마라. 나 여자라고 봐주지 않는다. 그렇다고 너가 얘를 다치게 할 권리는 없어. 아비 가자. 그리고 휴식 시간도 이제 다 끝났다고. 아비 진정해. 오케이.
오케이 가자. 나 죽었다 다음에. 끝인가? 아 뭔가 다음 이야기가 또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스.